되게 첫인상 그 새침해 보인다는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새침하다기보다는 언니들이 뭐 문자나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 제가 무뚝뚝하다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애교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요새 되게 이모티콘 이런 걸 정말 많이 샀어요.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모티콘으로만 대화를 하고 거의 그래요.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발레를 배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트와이스 무대에서는 발레를 하지는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춤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요. 일단은 내년에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멤버 다 같이 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내년에 콘서트 하고 싶어요.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멤버들끼리 그 방이 있는데, 그 카톡 방이 있는데, 거기서도 막 그냥 그 이모티콘만 보내고 막 그냥 재밌게만 놀고, 어제도 사나랑 밤에 그냥 문자를 했었어요. 그냥 같은 집인데도 이렇게 못 자니까 저는 이모티콘만 보내고, 사나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로 그냥 이해하고 막 그러면서 그냥 놀았었어요.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요. 타는데 해성공만은 잘 탑니다. 방금도 타고 왔어요. 해성공만. 모두 건강하시죠? 제가 토끼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토끼도 키워보고 싶고, 이렇게 강아지도 키워보고 싶고, 또 곰도 키워보고 싶고, 돼지 진짜 키워보고 싶고, 돼지도 키워보고 싶고, 되게 저는 뚱뚱하고 그렇게 귀여운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. 진짜 저는 댓글도 못 봐요. 근데 멤버들이 진짜 트와이스에서 제일 여리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너는 무슨 댓글도 못 보냐 이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여려서 멤버들이 저한테 뭐 함부로 얘기도 못 하고, 너는 정말 걸크러쉬가 아니야 맨날 그래요. 너 걸크러쉬 빼 맨날 이래요 멤버들이. 감정 표현을 막 못하는 편은 아니었었는데, 트와이스를 하면서 뭔가 이제 멤버들이 굉장히 애교도 많고 감정 표현도 되게 솔직한 편이라서 저도 같이 닮아가는 것도 있었고, 다른 멤버들도 서로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서 서로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심심하면은 숙소에 있을 때는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이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거실에서 막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있지만 저희는 약간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다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막 되게 진짜 막춤을 춰요. 그러면서 막 누구는 막 앞에서 라이브도 해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고 해서 되게 재밌게 보내는 것 같아요.
화려한 것보다는 약간 좀 단단하고 편한 거 되게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. 근데 약간 항상 고민이 있어요. 옷장에 열면은 많이 있는 거 없어요. 뭔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느껴져요. 옷이 많이 있는데 그냥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항상.